날씨가 꽤 추웠지요. 예, 영하 10도가 더 내려가는 그런 추운 날씨인데,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한다고 그래요? 그냥 죽습니까? 꿈틀거려요. 마찬가지로 도전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는 응전이 찾아옵니다. 춥다고 해서 그냥 웅크려들고 방 안에만 있으면 산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추위가 밀려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운동이지요. 겨울일수록 운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졌든 살이 쪘든 빠졌든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운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만장일치로 그냥 답이 나왔어요. 여러 운동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걷기 운동이 건강을 위해서는 남녀노소 건강인이든 질병을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고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이 최고인 아홉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기도 하지요. 예. 어떻게 이 걷기 운동이 모든 운동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최고일 수 있을까? 걷기 운동을 하면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가 풀 가동이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원리는 너무 많이 써서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너무 안 써서 녹슬어서 망가지는 것이 더 빠른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병이 생긴 것보다는 너무 안 써서 녹슬어가지고 치매나 파킨슨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그 부분을 다시 원래 상태로 올려놓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걷기 운동을 하면 돼요. 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걸으면은 두뇌신경에서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얘도 움직이면서 강화가 될 거예요. 그 신호가 신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신경이 나이 들면서 약해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경도 운동이 되면서 약해졌을지라도 강해질 거예요. 그 신경은 근육세포에 전달을 해주면서 근육세포가 또 움직여요. 일주일만 안 움직여도 근육은 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봅니다. 운동이 강해질 거예요. 그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근육세포에 피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심장에 붙어 있는 베타 리셉터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아드레날린 호르몬도 약해졌을지라도 강화되면서 더 팡팡 분비가 돼야 돼요. 호르몬 계통이 연약해진 사람들도 이 부분이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심장 베타 리셉터를 딱 눌러주면은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심장병 생기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한 사람들은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밥 먹고 맨날 이리 둥굴 저리 둥굴 리모컨 운동만 한 사람들이 심장병이 와. 이게 너무 약해진 거예요.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이 약해졌을지라도 강화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세게 하면은 혈관이 늘어났다 수축됐다 이 혈관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혈관이 굳을 이유가 없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혈관이 굳어서 동맥 딱딱할 경자를 써서 경화증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굳어지면서 좁아진 혈관의 내면적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기 위해서는 심장은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고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높아져요. 이게 고혈압의 정체입니다. 뭐좀 높아졌으면 어때? 혈관만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았으면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이 되면 그만인데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뇌출혈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찾아와요. 이렇게 심장이 거세게 펌프질을 하면서 근육세포 속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 줘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영양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소가 있어야 얘가 태워지면서 ATP 에너지가 나오는데, 산소가 근육세포로 많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호흡을 더 깊이 해야 되겠죠. 호흡기관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숨 못 쉬어서 죽는 게 사람입니다. 호흡기관이 강화되면서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가 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가 약해졌을지라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야, 나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너도 가야 되니까 빨리 가라 하고 밀어주는 장기가 있고, 또 앞에서는 네가 따라와야 내가 한 바퀴 돌지 않느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어서 중간에 좀 연약해진 장기라 할지라도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걷기 운동이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인 이유 아홉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아무리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걷기 운동을 안 하고는 못 배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강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운동 중에서 걷기 운동이 왜 최고이냐? 첫 번째, 걷기 운동은 아주 경제성이 좋습니다. 골프도 좋은 운동이에요, 그죠? 우리 홀인원을 4개씩이나 하신 우리 회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 좋아요, 골프 운동도. 아, 그런데 이건 도대체가 골프채 하나 사려면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약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걷기 운동은 아무 돈이 안 들어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운동이 돼. 어떤 운동보다도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예? 뭐 심지어 헬스장을 간다 할지라도 돈이 들어야 되는데, 걷기 운동은 이 지구가 있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경제적으로 아주 아주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동의하십니까? 걷기 운동은 장소비가 안 들어요. 심지어 탁구 운동을 할지라도 탁구 그 사무실 운동하는 데 들어가는 장소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걷기 운동은 여기 설악산 피골 올라갔다 와도 돈 받아야 안 받아요? 공짜야. 장소비도 안 들어. 노. 또 장비비도 안 들어. 골프 치려면 요거 빌리는 것만 해도 돈이 들고, 저기 설악산 저쪽에 속초 앞바다에 가서 여름에 서핑을 한번 하려고 해도 요거 하나 빌리려면 또 비싸요. 그런데 이 걷기 운동은 장비비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운동, 요 걷기 운동만 하면은 최고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걷기 운동이 건강을 위해서 최고인 이유는 안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은 좋기는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운동 잘못하면 인대가 파열이 됩니다. 어떤 운동 잘못하면 늑막염이 생겨요. 역기 잘못 들면 늑막염이 생깁니다. 테니스 하다가 엘보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못 걸으면 죽는 것입니다. 즉 걷는 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자기 몸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무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서 앉아만 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설악산 백투에덴에 와서 보니까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래네. 그래서 계속 걸으니까 여러분 세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집에서 TV만 보고 주인이 앉아있을 때는 뭐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계속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걸으니까 요거 짊어지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
야, 하루 이틀 할 줄 알았더니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이거 덜어놓고 다니면 좋겠다. 자기가 알아서 덜어놓는데 얼만큼 덜어놓을까요? 걷기에 가장 효율적인 몸무게 될 때까지 덜어놓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저체중인 상태에서 여기 온 사람이 있어요. 백퇴되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2만 보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있을 때는 별로 불편함을 몰랐는데 그 가느다란 종아리 근육을 가지고 계속 금강구를 가고 뭐 흔들바위를 가고 그러면 얘도 생각이 있어서 야 이렇게 걸어 다니려면 그냥 종아리에다 근육 좀 붙여주는 게 낫겠다. 자꾸 몸무게가 늘어요. 근데 근육 무게가 늡니다. 그래서 이 백퇴된 걷기 운동은 정상 체중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은 점점 빠져서 계속 빠지지 않아요. 걷기에 가장 유리한 정상 체중 될 때까지만 빠집니다. 또 백퇴된에서는 아무리 저체중이 와도 디톡스 할 때에 조금 빠집니다. 뭐가 빠지느냐? 저체중인 사람들은 영양을 흡수하는 부분에 독소가 쌓여서 그래요. 그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 독소가 살이 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독소가 빠지는 것만큼 좀 빠지는 것 같다가 그 다음 보식을 하고 제대로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드디어 영양이 흡수가 되면서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데 또 근육까지 걷기 운동을 하니까 붙으면서 언제까지 체중이 늘까요? 300kg 될 때까지 늘지는 않아요. 정상 체중 될 때까지만 늘어요. 그래서 평생 별이별 짓을 다 해도 체중이 늘지 않던 저체중 환자들이 여기 와서 체중이 늡니다. 정상 체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도 남녀노소 어떤 말기암 환자에게도 무리가 되지 않아요. 걷기는 절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야 돼요. 못 걷는다 그러면은 무덤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길을 쓰고 걸어야 돼.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자기 몸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6살짜리는 6살짜리 몸무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암 환자는 암 환자 몸무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운동이고 자기 몸무게를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이 아주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뛰어요. 어떤 운동은 마라톤 하다가 이게 터져서 죽는 사람들이 LA 마라톤 내일 때 하나씩 꼭 생겨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걷기는 절대로 과도하게 심장 박동이 뛰지를 않아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또 운동 부하의 안정성. 자기 몸무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과학적인 운동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안정해요. 걷기 하다가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걸으면 무릎이 아프다? 그럼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어떤 질병이라도 걷지 말라고 하는 의사는 돌팔이에요. 지금은 걸어야 됩니다. 왜? 멀쩡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3개월만 기부수하고 걷지 못하게 하면 그 다음 안 펴져요. 녹슬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 관절이 다 연약해서 염증이 생겼는데 거기다 걷지도 않는다. 질병 없어도 나중에 못 걷게 되는 거예요. 걸으면 걸을 수 있는 다리로 회복이 됩니다. 어떤 운동은 너무 힘들어요. 달리면 힘들어요. 무리가 될 수 있고 연골이 다 깨질 수도 있지만 걷기 운동은 가장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회복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왜 걷기 운동이 이렇게 안정성이 있다고 그러는가? 1km를 걸을 때 이 몸무게가 이제 누르니까 이 발이 받는 압력은 1톤 추러가시죠? 자그마치 15톤의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잘못 운동을 하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연골이 깨져버립니다. 연골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연골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면 왜 안전한가? 자,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이 발에 딱 내려지는 무게가 체중의 1.1 내지 1.2배 정도만 압박이 가해져요. 연골이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달리기를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걸을 때는 두 발이 다 땅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아다니는 새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없어도 한 발은 땅에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발이 체중을 나누어지고 이 쿵하고 내리딛는 이 발에는 그 중에 일부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체중의 1.1배 내지 1.2배까지만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릴 땐 두 발이 다 떠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두 발이 공중에다 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그때 한 발로 딱 착지를 하면은 몸 전체의 무게가 그 무릎으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뛰기 운동을 하면은 체중의 3배 내지 4배까지 이 무릎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그 연골이 견디지 못하고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함부로 달리면 안 돼요. 자, 걷기 운동의 메커니즘을 좀 보면은요. 걷기 운동은 한쪽 발은 언제나 교대로 땅을 딛고 있고 나머지 한쪽은 뒤꿈치를 먼저 땅에다 대지요. 발 중간, 발 앞꿈치 그러면서 치고 나가면서 저쪽 다리가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꺼번에 하중이 내려오지 않고 마치 돌을 굴리는 것처럼 계란을 굴리면 안 깨질 수 있죠. 굴리면서 보낼 때는 이 압력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큰 압력이 없어서 깨지지 않아요. 걷기 운동은 꼭 묘사를 하면은 돌을 굴리는 것 같은 메커니즘으로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리기 운동을 가만히 보면은 몸이 붕 두 다리가 뛰었다가 쿵 하고 착지를 하는데 계란으로 얘기하면은 마치 땅에다가 이렇게 공을 튀기는 것 같은 모양으로 달리기 때문에 굉장한 압력이 연골에 내려지면서 견디지 못하고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정성을 가지고 온몸에 가장 좋은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걷기 운동이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는 걷기 운동처럼 좋은 게 없다. 세 번째, 걷기 운동이 최고인 이유는 걷기 운동의 개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제 2021년부터는 운동을 할 거야. 근데 대부분의 운동은 탁구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트너가 없으면 운동이 안 돼. 골프도 혼자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없어서 나는 운동하러 갈까 그랬더니 약속이 있어서 못 간대.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운동은. 그런데 이 걷기 운동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사정 때문에 운동 못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도 할 수 있는 운동처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걷기 운동의 영감성. 다른 운동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냥 운동하면 그거 하나 그냥 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다른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칸트는 그 수많은 철학의 영감을 걸으면서 다 얻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책상 앞에서는 떠오르지 않던 영감들이 걸으면서 떠올라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몸도 좋고 마음도 좋고 영혼도 좋고 이런 운동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운동은 전부 경쟁적이에요. 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걷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걸으면 좋아요. 그리고 영감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다섯 번째, 걷기가 건강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이유는 사회성입니다. 걷기는 혼자 걸어도 좋지만 누구랑 같이 걸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달리기를 하면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헉헉거리느라고 말이 안 되는데. 걷기를 하면은 오늘 니네 집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마나 좋았어,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걸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더 좋아. 같이 걸으면 사회성이 있어요. 다른 운동은 해봤자 뭐 축구하면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뭐 테니스 치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돼? 이기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지. 그런데 걷기 운동은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운동보다 더 속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걷기 운동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최고인 이유는 자유성입니다. 설악산 꼭대기에서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 저쪽 피골 계곡에서도 운동할 수 있고, 저쪽 해변 모래바닥 위에서도 운동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할 수 있고,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여행 중에 호텔 방에서도 할 수 있나요? 왜 못해? 도대체가 무슨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운동 못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최고 아니겠어요? 골프만 하면 골프장 없는 데 가면 운동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걷기 운동은 어디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이 걷기 운동이 정말 최고로 건강에 좋은 운동인 이유는 간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운동은 뭐 장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로 되는지 몰라요. 뭐 하나 하려면 뭐 아주 비행기에다가 그 화물 요금까지 내면서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걷기 운동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돼? 운동화 하나면 돼. 운동화 하나. 그냥 뭐 아무거나 슬리퍼 끌고 가도 되기는 하지만 걷기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요 운동화 좋은 것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연골이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데는 돈 아끼지 않아도 돈을 팍팍 써야 될 몇 군데가 있는데 침대 사는 데는 싸구려 사지 말고 좋은 거 살 가치가 있을까요? 있어요. 신발만큼은 좋은 걸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고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연골을 보호하면서 운동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 때문에 좀 비쌀 수 있지만 좋은 운동화 하나 신고 다니면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이 걷기 운동에 좋은 운동화일까? 이 앞꿈치는 딱 신었을 때 엄지발가락에서 그 신발 끝까지 너무 꽉 차도 안 되겠죠? 10mm, 1cm 정도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겠죠? 여유가 있는 신발이 걷기 운동일 때 좋습니다. 너무 크면은 뒤꿈치다 까져요 또. 그리고 또 이 발등은 아주 부드러운 착용감이 있는지를 좀 보면 좋아요. 그리고 발 이 뒤꿈치는 발목이 조금 이렇게 잘못 디뎌져도 옆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아주 안정적으로 붙어 있는 것, 자기 발에 딱 맞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뒤꿈치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쿠션이 들어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신발 밑바닥은 걸을 때 이게 너무 딱딱해도 안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앞꿈치가 잘 휘어지는 신발, 이런 신발 하나면은 아주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고 걷기 운동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걷기 운동이 정말 좋은 이유는 골프 한번 배우려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걷기 운동은 아주 단순성이 있습니다. 단순해. 한 번만 그냥 들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고 배우는데 쉽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걸으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시선은 전방 15m를 쳐다보고 걸어야 됩니다. 밑에 땅 쳐다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돈 누가 흘리고 다니지도 않아요. 별로 없어, 밑에 쳐다보고 다녀도. 전방 15m를 쳐다보면서 걷는 게 좋고,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면은 근육이 굳어서 제대로 운동이 안 됩니다. 근육을, 이 어깨에 힘을 쫙 자연스럽게 릴렉스,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여기 등과 목과 어깨에 있는 그 스트레스로 굳어진 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뭐 깡패도 아니고 여기다 힘 주면서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등과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폐가 들어있는데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많은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지면서 앵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슴은 쫙 펴고 이 등과 허리는 곧게 펼치고 걷는 자세가 좋다는 것입니다. 또 이 팔은 이렇게 살살 휘저어서는 안 되고 힘있게 휘저어야 되는데, 팔은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가 올라오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어깨 높이하고 90도 될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팔은 이렇게 양쪽 벌리고 걸으면 안 되고 11자가 된 상태에서 어깨 높이까지 충분히 올라가고 뒤로 충분히 나가는 모습으로 한두 번만 해도 벌써 느낌이 다르죠. 운동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어렸을 때 태어나서 배운 그 걷기를 하니까 아이 무슨 걷기가 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걷기가 아니에요. 걷기를 일주일에 몇 분 합니까 하고 설문지를 해보면 전부 거짓말을 해요. 걷기는 하나도 안 하고 산보하고 와서 걷기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95% 이상은 다 걷기 했다고 뚱그레미 친 사람들 걷기를 하지 못했어요. 산보하고 온 겁니다. 운동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대로 걷기를 하면은 어떤 운동보다도 달리기보다도 효과가 더 커요. 자, 어떻게 하느냐? 팔꿈치는 펼치고 걸어도 안 되고 90도로 이 팔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11자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꽉 쥐지 말고 살짝만 자연스럽게 쥐면 돼요. 여기 힘이 들어가지 않게 살짝. 자, 그리고 가슴은 이 허파가 숨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앞으로 내밀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배까지 내밀면 안 돼요. 양반 걸음 하면 안 돼. 배는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근 운동이 동시에 돼요. 그렇게 걸으면 복근이 생깁니다. 배는 속으로 밀어 넣고, 그리고 엉덩이는 업이 되게끔 딱 위로 올린 자세에서 걷습니다. 처진 엉덩이가 걷기 운동 잘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 한쪽 팔이 뒤로 빠지는 다리가 있죠. 근데 할아버지가 되면 이걸 빼다가 말아. 그게 할아버지 걸음이에요. 빼다가 다시 충분히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게 아니고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뒷다리가 쫙쫙 펴져야 돼요. 그렇게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먼저 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발 중앙이 닿고, 그리고 발 앞꿈치가 닿으면서 딱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돌 굴러가는 것처럼 이 무릎의 압력이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보폭을 크기를 가지고 걸어야 제일 좋아요? 걷는 게 어떤 사람 이상하죠? 총총총총총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겁나 찢어질 것 같아. 보폭은 자기 키에서 1m를 뺀 것만큼 걷는 게 제일 좋아요. 키가 1m 76이다. 그럼 보폭이 얼마짜리가 제일 정상이라는 거예요? 76cm. 76cm가 얼마인지 대부분 몰라요.
보통 걸어보고 한번 재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종종 걸음을 걷는 거구나. 내가 너무 크게 걷는 거구나. 한 번 정도만 계산해 보면 감으로도 나중엔 맞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예. 유튜브 올라갈 테니까 사진 하나 찍어놓고 요게 내 몸에 뵐 때까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걷기 운동이 건강을 위해서 최고인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이 아주 좋아요. 걷기 운동은 수많은 운동 중에서 칼로리를 제일 조금 소비를 합니다. 쉽잖아요, 그죠? 역기나 얼마나 힘들어요. 달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걷는 것은 아무리 아파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로리가 아주 적게 소비가 되는 운동인데 이 독소를 저장하고 있는 지방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방은 제일 많이 태울 수 있는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운동 생리학자 폴락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걷기 운동을 똑같이 한 시간을 하면은 지방 태워지겠죠. 그냥 걷기 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쓸데없는 지방을 태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한 시간을 걸었을 때에 이 걷기 운동은 체지방을, 아랫배 쌓여있는 체지방을 13.4%를 연소시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시간을 달리기를 한 운동을 하면은 6%밖에 이 체지방이 연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를 태우면서 활동을 합니다. 왜? 탄수화물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때는 뭐 가공 처리할 게 없어. 그냥 태우면 돼요. 가장 에너지로 만들기가 쉬운 에너지가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은 에너지로 태워지려면 한번 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리기를 하면은 에너지가 너무 빨리 만들어져야 되니까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로 태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탄수화물을 태우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걷기 운동을 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로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안 드는데 지방은 더 많이 연소가 되는 운동.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운동이다. 걷기 운동은 계속 몇 시간 걷기는 어렵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저 달리기 운동은 너무 힘드니까 많이 걸을 수가 없지만 걷기 운동은 뭐 하루 종일이라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태워서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달리기는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걷기 운동을 하면은 얼마든지 혈당을 정상이 될 때까지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걸을 때는 한 번에 한 시간 이상을 걷는 것은 유익보다는 손해가 더 큽니다. 왜? 포도당을 태우는 것은 좋은데 한 시간 이상 연장 계속 걸으면은 걸을 때는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굴뚝에서는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듯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연기가 나와요. 이것이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한 시간 이상 계속 걸으면은 활성산소를 다 청소해주지 못하고 누적이 돼서 운동의 유익보다도 손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해주고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쉬었다가 운동을 하는 것은 네 번에도 좋고 다섯 번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2만 보를 걸으라고 하면은 한 번에 2만 보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토막토막토막토막 다 합해서 2만 보를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나면 조금씩 조금씩 걷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걷기를 하면은 당뇨는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백투에 대해서는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완치가 되는 질병입니다. 수많은 말기 당뇨 환자가 여기 와서 치료를 해요. 당뇨는 왜 생기느냐? 먹었는데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 먹은 요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전에 어디에 흘러다니게 되어 있어요? 중간 지점이 뭐예요? 혈관이죠. 여기에 혈관의 포도당이 너무 많이 굴러다니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당뇨병은 왜 생기느냐? 원리가 간단해요. 너무 많이 먹었어. 남들보다 운동 못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넣어줬어, 포도당을. 그래서 혈당이 높을 수도 있고, 난 별로 안 먹는데요, 얼마 안 먹었는데 너무 안 걸어, 그래서 당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분명히 식이요법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팩트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배가 부른데 그렇게 포도당이 많이 혈관으로 올라가지 않는 음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가 심해지면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식이요법만 가진 절대로 당뇨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식이요법은 최대한 하는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풋 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어디서 답을 찾으면 돼요? 아웃풋, 걸으면 돼. 근데 법칙이 1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죠. 1시간짜리를 한 번 걷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잽더니 어우 200이 나왔어, 공복 결과는. 그러면 더 굶을 수는 없잖아요. 안 먹었는데 뭐 안 먹을 게 더 없잖아요. 그럼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시간짜리를 한 번 더 걸을 수는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한 번 더 걸어. 한 번 만보를 걸으면은 밥 한 그릇짜리 포도당을 태우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과학입니다. 안 태워지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로봇이지. 무조건 혈당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딱 두 번을 걸었더니 공복혈당이 150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세 번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0이 되고, 그래도 아직 정상이 안 됐다? 네 번을 걸으면 공복혈당이 인슐린 안 맞고도 100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당뇨병이라 할지라도 이 원리를 쓰면은 인슐린 의지하지 않고 공복혈당이 10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그냥 걷기만 하고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는 한 달만 제대로 운동을 해도 이 포도당을 태우는 공장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200개가 있던 사람이 400개가 됩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두 배로 늘었으니까 그 다음 달에는 4시간을 걷는 게 아니라 2시간만 걸어도 정상혈당이 돼. 하루에 두 번 정도 걸어서 인슐린 없이 혈당이 정상이 될 수 있다. 그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슐린을 맞아서 정상혈당이 돼도 합병증이 밀려오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인슐린을 다 끊고 이렇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정상혈당을 조절을 해줬다, 진행되던 합병증까지 치료되고 당뇨가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당뇨 하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거 걸었더니 심장병도 좋아져, 고혈압도 좋아져, 비만도 사라지네, 치매도 없어져요, 파킨슨도 없어져. 그러니 이게 뭐 한두 가지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어도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요? 걷기 운동. 어디 걷기 운동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예. 건강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운동. 이제 춥다고 움츠리지 말고 땀이 날 때까지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0세 넘도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든 질병 다 극복하시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